자, 피해자냐 호소인이냐 물은 MBC.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 이슈박스 주제인데요.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하나 폭로가 됐는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뿐 아니라 이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도 그 피해 여성으로에게 성폭력을 가했다. 이런 내용이 폭로가 된 겁니다.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피해자는 4월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을 인지한 이후에 네. 당일 바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걸 써서 언론사 6군데 제보를 했고 기사화가 되면서 그 다음날로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도 이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을 했다. 지금 이 내용이 새로 지금 얘기대로 불거진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전에 비서실 직원이 비서실 내부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보도화가 됐었는데 그런 것이고요. 그 피해자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와 동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예. 김대련 변호사가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준 거죠. 예. 근데 이제 김대련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예. 사실은 그때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서 알선해줘서 이런저런 심리치료라든지 이제 민간기관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아 이게 결국은 박 시장으로부터 몇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어떤 성적 이 학대를 당해 오다 보니까 예.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됐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하나 깨달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4월 중순에 있었던 그 성추행 같은 경우. 서울시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그때 피해자가 더더욱이나 고통을 받았다. 그 취지를 이 김대련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네, 어쨌든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또 2차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를 당연히 그렇죠.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. 이거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. 사실은 이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긴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후속 방안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뭐 시작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코로나라든지 다른 이슈들에 좀 묻혀서일까?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을 밝혀내는 그 저 과정이라든지 또 2차 가해를 막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진전이 없다. 아, 이런 걸 특히 피해자 측, 그 다음에 김재련 변호사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그 4월 15일 날의 그 성폭행 사건, 이거 두 개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예. 다시 한번 좀 이 사회에 어떤 그, 저, 뭔가 좀 그 파장을 일으켜서 그 다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또 실제로 김전은 변호사가 그런 시도를 할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사회의 동력도 사실 좀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. 한번 관심을 그 기울여야 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이런 가운데 MBC가 이 기자들 이제 뽑을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? 여기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돼서 좀 논란입니다.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자 또는 피해 호소인 가운데 어떻게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가 이런 시험 문제가 제출이 돼서 논란인데요.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측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들어보시죠.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.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가 됐습니다. 언론사에서 다시 이거를 논쟁화를 한 것이고요. 1800명의 응시자들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. 글쎄요. MBC 시험 문제에 저러한 내용이 출제됐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? 우리 김 의원께서는? 글쎄요. 그러니까 이제 MBC 얘기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어떤 생각의 어떤 실타래를 가지고 서술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MBC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해자가 동시대에 또 지금 현재 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고 예.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이 너무 극단적인 대결을 하다 보니까 혹여 지금 MBC가 저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
특정 이념 지형의 어떤 응시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. 예. 이런 내부의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된 것이고요. 저 문제를 좀 지능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하려고 하면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를 꺼내가지고 논쟁을 시켜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예, 예. 조금 MBC의 자세나 태도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의 추가 폭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.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